네, 안녕하세요. PD수첩 코멘터리, 당신을 파괴하는 구원자 가스라이터 편의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단독 취재한 전서진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바싹 긴장했습니다. 이번에 단독 취재로는 PD수첩 첫 방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취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첫 진행을 맡으셨다는 네.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아,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이템을 제보를 받고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템을 선정해서 취재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기사를 보게 된 거죠. 예. 이제 한국일보 박은경 기자님 단독 기사인데, 직장 언니 부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뭐 후배가 성매매를 하게 됐다. 이런 기사를 보고, 예, 2023년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완전히 발굴해서 취재를 한 케이스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근데 언니, 이경은 씨, 언니 남편, 재혼 남편, 모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언니는 사실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겠죠? 언니를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 예. 언니가 구속이 돼가지고 언니는 만날 수가 없었고 이제 네. 불구속 상태였던 언니 남편과 이제 피해자 남편만 만난 거죠. 그 언니 남편하고 피해자 남편도 사실은 같이 이 피해자 김성아 씨를 구타하기도 하고 이용했다고 할까요? 가스라이팅을 한 장본인들인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첫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느낌? 사실 저도 이번에 되게 희한한 취재였던 게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분들이 예.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해도 대부분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네. 그래서 아, 오늘도 어떤 문전박대를 당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간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인사를 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고 짧게 얘기를 하고 이제 문을 닫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복도에 서 있다가 아, 뭔가 더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거의 서서 조연출이랑 둘이서 한 30분 진짜 막 고민을 한것 같아요. 예. 30분 과정이 한 10분 정도? 네.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반론권을 이 정도로 듣고 마무리를 할까 아니면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다시 초인종을 눌러서 선생님 근데 혹시 더 얘기를 해주실 순 없냐고 했더니 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그 언니 남편과 피해자 남편이 두 분이 같이 1층으로 내려와서 저희랑 대화를 하신 거죠. 피의자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실수라도 자기의 불리한 얘기를 한다면 재판에서도 그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게 굉장히 또 의아하기도 하네요.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방송에 나오는 그 가해자 피의자분들의 그 사진 있잖아요. 예. 가족사진 같은. 그것도 피의자 쪽에서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동영상이라던가 이렇게 몇 개를 주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재혼 남편 같은 경우에는 유흥비로 돈을 썼다고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잖아요. 왜 그렇게 갑자기 본인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돈을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했을까요? 제가 피의자분들을 두 번을 만났어요. 네네. 이제 공원에서 본게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집에서 만난 게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잘못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간두 번째 인터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제 질문의 결도 다르기도 했고, 네. 분위기도 달랐죠. 상식적으로 아내분이 성매매하는 거를 알고도 계셨고, 그걸로 돈 갚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말리셨어야 되는 거 근데 잘 알았죠. 그돈 이제 빼갖고 내 유용비는 뭐 그런 거 쓰고 그런 식으로 매번 했었거든요. 성매매 수익금을 제가 유흥비는 옷 사는데 쓰셨다는 거. 네, 좀 자주 하라 그랬으니까 대출 갚을 돈 이제 빼돌려갖고 대출 안 갚고? 네. 대출 갚는다고 해놓고? 네. 그렇게 말하실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저도 많이 놀랐던 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협조적으로 해주고 심지어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는 원인이 뭘까? 네. 제가 느낀 점은 이분들이 진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보면 정말 억울해하세요. 정말 억울해하시고 심지어 저를 막 원망하세요. 아, 나는 PD수첩이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질문하실 줄 몰랐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자기는 억울하고 진짜 피해자가 잘못했고 진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였고 나는 그냥 옆에서 정말 받을 돈 받아서 쓴 거였다. 힘든 애를 데려다가 내가 보호를 해준 거지. 네. 나한테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얘가 괜히
막 언론사 같은 데 알려서 사건을 키워가지고 괜히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예. 행복하게 살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 얘만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이렇게 쭉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런 진짜 멘트를 하세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편인데 그래도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남편분이 참 희한한 포지션인데 예. 저희도 이분을 방송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피의자 입장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고 이제 어쨌든 둘이 소개로 만나서 사랑을 기반으로 연애해서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성매매를 하는데 심지어 그 돈을 진짜 당장 막 나한테 생겨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 본인 유흥비로 쓰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물론 있어요. 이제 저 말고 주변에 취재하는 다른 기자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아,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네. 피해자 진술도 그렇고 단순한 셋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모를 했다기보다는 언니가 있고 그 밑에 남편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밑에 피해자 남편이 있다는 느낌? 네. 취재 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정황이라는 게 기류라는 게 조금 현장에 있다 보면 보일 때가 있는데 예. 피해자 남편한테 물어봤죠. 아니 본인 아내 일인데 예. 본인 입장도 좀 얘기를 해주시라 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고 형을 이렇게 딱 보세요. 아. 그래서 형이 얘기해 하면 얘기를 하시고 계속 형 눈치를 보고 제가 뭘 물어봐도 형이 끼어들어요. 계속 형이 끼어들어서 아 이거는 뭐 이런 거고 아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하면은 형 눈치를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연락처를 달라고 할 때도 형이 일단 자기 연락처를 먼저 줬어요. 그 형이 네. 받고 나서 아, 그 피해자 남편분도 연락처 좀 주세요 했더니 또 형을 이렇게 쓱 봐요. 형이 괜찮아 줘 하니까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는데 번호도 본인이 얘기 안 하고 형이 불러줬어요. 가스라이터는 대화를 나눠보면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있나요?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단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스라이터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혹시 있을까? 제가 이제 이번 이 사건 말고도 네.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이제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을 몇 분 더 만났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듣는데 너무 놀랍게도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의 특성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당했던 걸 여기서도 당하고 네. 이분이 들었던 말을 이분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추려지더라고요. 너한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친밀하게 접근을 해요. 넌 나 없으면 안 돼. 너 생각하는 거 나밖에 없어. 이거 봐, 나밖에 없잖아. 사람들을 하나씩 격리시키기 시작해요. 너 얘랑 놀지 마. 얘는 너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부모고 뭐 친구고 뭐고 다 떨어뜨리고 나만 남겨요. 근데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은 항상 사건을 보면 충격적인 것만 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매매라던가 아니 다른 사건 같은 거 오줌을 먹이고 뭘 먹이고 이런 걸 보면서 바보야? 이걸 왜 당해? 이런데 절대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뭐 집안일 좀 해줄래? 네. 뭐 우리 애 좀 잠깐 봐줄래?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올려요. 그리고 이 단계쯤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죄책감을 심어줘요. 나는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넌 날 위해서 이거 심부름 이거 하나 못해줘? 근데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마음이 네. 아 그치 내가 그래 이거 하나 내가 해줄 수 있지 하다가 점점 수위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시간을 들여서 어쩌면 노력이 필요한 일들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당했던 방식이 거의 비슷하더라. 근데 유튜브 저희 댓글에도 보면 이런 댓글들이 꽤 보여요. 피해자가 너무 어리숙한 거 아니냐. 피해자가 심지어 이른바 뭐 바보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취재한 PD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 댓글들 정말 많이 보면서 피치를 누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인터뷰를 피해자분이랑 예를 들면 5시간을 했어요. 네. 5시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이야기를 저는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분의 프라이버시라던가 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부분 때문에 좀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못 담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다 담았으면 다 듣고 나면 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이래서 그랬구나. 이때 진짜 심적인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다 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어리숙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방송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었잖아요. 우리가 방송하기 직전까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방송이 나갈지 말지 막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우리 제작진이.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을 나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니까. 가처분은 PD한테 어떻게 보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이제 PD는 제일 바쁜 시기에 가처분이 걸리면 이제 법적인 대응을 준비를 해야 돼서 네. PD가 이제 의견서서 써서 올리고 변호사분들과 상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당황했던 게 피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심지어 본인들이 변호사 인터뷰까지 주선을 해서 변호사가 정식 인터뷰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막 제공해주고 예. 이러시다가 이제 가처분을 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터뷰 때 제가 집에서 했던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느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방송이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누구 편을 들진 않지만 예. 제가 취재한 걸 바탕으로 여쭤봤을 때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가기 거의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언니 이경은 씨의 남편 그리고 피해자 김성원 씨의 남편 이 두 분이 구속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방송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막으로만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도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새로운 정보잖아요. 네. 구속이 됐다라는 부분은. 물론 유죄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이 혐의가 어쨌든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혐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실 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게 방송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작을 하는 걸 옆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 방송에 8주간의 취재를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코멘터리를 통해서 꼭 내 입을 통해서라도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코멘터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얘기이기도 한데 네. 사람들이 피해자분이 뭐 어리숙하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다시지만 제가 겪어본 피해자분은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피해자분이 초반에 인터뷰 설득이 정말 어려웠어요. 거의 2주 넘게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하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먹겠다고. 예.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신 날에 들어오실 때부터 몸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들어오셨어요. 거기 담당 상담사분이 저한테 이제 일기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분이 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썼던 일기인데 희대님이 보면 좀 인터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안에 정말 결연한 의지를 빼곡하게 써두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본인이 방송을 나가게 되면 뭐 그런 악플도 달릴 것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 기간을 견딘 거는 나 자신이다. 나는 내가 그걸 견뎌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그게 뭐가 문제였고 이런 걸 내 입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다. 딱 이런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예. 네. 그게 저는 너무 감명 깊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아까 유튜브 댓글에서도 어리숙하다 바보 같다라고 하지만 그 틀을 깨주기만 하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만 만들어 드리면 그분들도 용기를 내서 내가 당했던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자기의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도 하고 그런 용기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틀을 못 깨주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피해자분을 보는 시선도 좀 그분을 강한 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혹시나 다시 보게 된다면 네, 그런 부분을 염두로 하고 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아이템을 구상하고 계신 거는? 싸늘하다. 누가 갔다가 오늘 첫 출근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압박을 주시면 이번엔 좀 기대를... 출장을 덜 가는 알겠습니다. 전선진 PD가 다음 아이템으로 또 무엇을 들고 올지 기대해보면서 PD 수첩 코멘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